사과 먹까? 응? 크롬도금이래. 사가라. 아이 사든지. 아이 미친새끼들. 왜? 아이 민석이랑 태준이랑 지들 얼굴에도 났다고 난리잖아. 놀라 고만고만한 것들이. 그러게 또이또이한 것들이. 그래도 키가 조금 더 큰 민석이가 낫지 않나? 그냥 키만 크지 얼굴이 태준이가 훨씬 낫지. 완전 먹힌 스타일인데 요즘. 그런가? 태준이가 더 낫나? 가만 보면 여자들이 이런 거 되게 고민해. 뭐?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노숙하는 원빈이냐 뭐 100원 있는 옥동자냐. 그거 왜 고민해? 지들 인생도 아닌데. 그러게. 노숙하는 원빈이랑 100억 있는 옥동자라. 원빈 얼굴이나 키는 그대로지. 고민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원빈. 그 외모는 언젠가는 빛을 발하거든. 중국의 그 유명한 꽃가지 있잖아. 원빈도 아무리 반지하에서라도 사연팔이도 되겠다. 금방 돈을 막 이만큼 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빈. 오케이. 근데 원빈 키가 150이야. 망보다 잘해. 막 여기까지 와. 150은 너무한데. 야 그래도 얼굴은 어디 가지 않겠지? 아 나 원빈. 아 집에서만 있으라고 하지 뭐. 무슨 사육하냐? 어? 오케이. 지금 원빈이 따다람 중이야 막. 근데 옥동자는 막 집에만 있어. 천사야. 인간계 천사 알지? 미카엘. 돈도 잘 벌어. 뭐 할래? 아 바람 피는 원빈이라 이거 결혼하고 나서도 버릇 못 고치는 게 조건이지? 아 그치. 요즘 간통죄도 없어진 판국이야. 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어떡하지? 옥동자는 완전 가정적인 남자. 내가 봤을 때 망고를 위해서라면 애도 낳아줄 수 있어. 결정! 바람 피는 거는 죽어도 못 참을 것 같아. 그래서 나만 바라봐주는 옥동자랑 사귈 거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망고는 옥동자랑 어울려. 처음부터 옥동자였어. 야 그럼 너도 골라. 10원 한 장 없는 김태희랑 100억 있는 오남이. 10원 한 장 없는 김태희지. 진짜? 그러면은 슈퍼뚱땡이 200kg 김태희랑 몸매는 막 전지현이야. 근데 얼굴은 오남이. 200kg 김태희. 그래? 그러면은 IQ 30 김태희랑 IQ 200 오남이. IQ 30 김태희. 정말? 그러면은 바람피는 김태희랑 너만 이렇게 바라봐준 오남이. 바람피는 김태희. 그러면은 가슴이 절벽의 김태희야. 그런데 G컵인 오남이. 출렁임이 장난 아니야. 출렁출렁 막 고민되지. 절벽이라고? 야 너 가슴보다 더 작아. 김태희. 진짜? 야, 수사하면 돼. 난 무조건 김태희. 야 그럼 나야 김태희야. 김태희지. 다 아니고 김여친. 야 김태희 주희가. 야 김태희랑 살아요? 아 김태희. 아 아이고. 아 김태희. 아 김태희가 아니고. 야 김태희. 아 자기 아니고. 아 김태희 너무 많이 얘기해. 아 김태희. 야 더 더. 아 진짜 뭐. 야 너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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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좀